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이 지난해 마무리되면서 새롭게 확정된 제4차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앞으로 20년간 서울, 인천, 경기도 정비의 기본 방향이 정해진 건데요. 연대와 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 그리고 살기 좋은 수도권을 기본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안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20년간의 수도권 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수도권 정비 계획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의 인구 산업 집중을 지속 완화하기 위해서 관리 방향을 제시하였고요. 난개발과 지역 불균형 같은 수도권의 그 내부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도 함께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우선 글로벌 혁신 허브와 평화 경제 벨트, 국제 물류 첨단 산업 벨트와 스마트 반도체 벨트, 생태관광 휴양 벨트 등 5개 특화 벨트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과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전 권역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관리합니다. 이외에도 공장과 대학, 대형 건축물 등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은 총량 규제와 입지 규제, 과밀 부담금 부과 등을 통해 꾸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수도권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교통시설과 물류, 상하수도 시설 등을 확충하고 환경 보전도 추진합니다. 하지만 수도권 중심 정비 계획이 성장만 부추기고 국토 균형 발전은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대형 공단은 규제에서 빼고 소규모 공장만 포함한 공장 총량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대규모 공단들 뭐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고 만들 수도 있고 핫한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수도권에 무한 팽창 있잖아요, 이제. 용인하겠다는 얘기죠, 뭐. 정부는 5년 단위로 집행 실적과 모니터링 등을 종합해 수도권 정비 계획을 평가하고 필요시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BS 안경원입니다.